안녕하세요. 오늘은 콜세어 순앤클로 제어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브라우저를 실행하시고 검색에서 콜세어를 치신 후에 www.콜세어.com에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지원이 있으시죠? 지원의 커서를 대시고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최상단에 나오는 콜세어 IQ 버전 3.27.68을 다운로드하십니다. 이메일 어드레스를 치라고 나오죠. 치시고 로케이션은 KU까지 치시면 하단에 코리아 사우스가 나오고 서밋을 누르신 후에 실행을 다운로드된 파일에 실행을 누르십니다.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신 후 OK를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시고 계약에 동의한다를 클릭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 설치 폴더를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신 다음에 설치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겼죠? 끝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설치되어 있는 쿨러의 이름이 나오고 장치를 선택하십니다. 하신 후에 조명 효과를 들어가시면 기본이 소용돌이 레인보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온도로 바꿔보겠습니다. CPU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좌측에 성능으로 가보시면 장치를 모든 장치를 클릭하시고 조용한 또는 균형 잡힌 극한 고정 백분율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조용함으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설정에 가보시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요. 저는 이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안 뜨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조명은 LED의 색깔을 임의로 바꾸실 수 있고, 대시보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후에 쿨러를 선택하시면 쿨러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정보를 누르시면 CPU 정보, GPU 카드 정보, 그다음에 SSD 정보, 그다음에 메인보드 정보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